살자 부활전 이후 드리는 첫 번째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이율곡은 3살 때 이것을 보고 껍질 속에 빨간 구슬이 부서져 있다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많은 씨가 들어있어 다산을 상징하는 이 과일은 최근 유방암 예방 및 미용 효과에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으세요. 만약에 수박이 정답이면 김소연 학생 21번 문제에서 최후의 1인입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석류입니다. 청소년들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해 도전 골든벨이 만든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 오늘 전북 익산고 골든북은 수학의 개념을 밝혀주는 이야기 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17세기 파스칼과 페르마가 판돈 분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것의 이론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고대 인도의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주사위를 보면 그 이전부터 내기에서 시작된 이것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판돈 분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것의 이론 기초가 세워졌다고 하는군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으세요. 소연학생, 답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주식이요. 주식. 주식이 뭔지는 압니까? 아빠가 하세요. 주식하고 나면 그 다음날 표정이 어떠세요? 엄마랑 좀 안 좋아요. 익산고등학교를 다니면 즐거운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저희 반이 즐겁습니다. 아, 이 반이 특별히 즐거운 확률이 높군요. 네. 왜요? 저희 반은 3년 동안 네. 같은 반이었고요. 네. 남자 셋 여자 지금 현재 남자 셋 여자 26명으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수로 3명밖에 없는 경우에 남학생들의 위치가 어떨까요? 심부름꾼 정도? 어떤 일들을 하나요? 모든 힘쓰는 일은 다 하려고는 해요. 네. 하려고는 해요라는 어감이 좀 독특하네요. 하다가 좀 상처가 많이 생겨요. 왜요? 예를 들면 책을 들다가 팔이 빠지기도 하고요. 네. 뭐 시계 그 칠판 위에다 네. 올리다가 네. 약간 발이 삐끗할 때도 있고. 어디 있습니까? 어디? 20번? 이리 와보세요. 자, 또! 김재일! 자, 또 한 학생은요? 안정훈. 안정훈 학생 어디 있습니까? 안정훈. 아, 축구선수 안정환이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자, 아, 이원희 학생이 아, 팔이 제일 많이 빠진 학생이군요. 예, 진짜 우리 팔 빠졌다는 표현 쓰는데, 야, 요거 안 좋은데요. 여학생들 시킬 때 기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좀 당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알아서 해요, 제가. 3년 내내 하다 보니까 길들여졌네요. 거의 적응했죠, 이제. 예, 이제는 내가 이거 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 세 명의 남학생 하구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얘들아,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네. 앞으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좀 더 고생하자. 자, 앞으로 나머지 마무리는 잘하자 했습니다. 안정훈 학생. 자, 박소연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을 해줘야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했으니까 네.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은 확률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빛을 이것에 통과시키면 인공적으로 무지개색 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의 분산이나 굴절을 일으키기 위해 유리나 수정으로 만들어진 광학장치로
쌍안경이나 망원경에 들어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광학장치를 적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프리즘, 스펙트럼, 돋보기도 있네요. 정답은? 정답은 프리즘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청동기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동검으로 한반도 청천강 이남에서 주로 발견되는 까닭에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합니다. 한반도 지역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인 발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인 이 동검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대표적인 동검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비파형 동검이 6명, 세형 동검이 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뭘까요? 네, 정답은 세형 동검입니다. 6명이 탈락을 하고요. 최후의 4인이 결정됐습니다. 34번 문제에서 최후의 4인 결정. 전북 익산구의 희망이 4인의 승부가 시작된다. 5년 전 못 올린 한을 오늘 제가 여기서 풀겠습니다. 익산구 화이팅! 2005년의 한을 내가 풀겠다. 3학년 김채일. 제78회 골든벨은 내가 올리겠습니다. 익산구 화이팅!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 3학년 김선채. 2학년의 재력 내가 보여주겠다. 익산구 화이팅! 2학년의 명예는 날개에 달렸다. 2학년 김웅청. 1학년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골든벨을 올리겠습니다. 화이팅! 씩씩하게 골든벨을 향해 달리겠다. 1학년 김하신. 이 친구가 펼치게 될 골든벨을 향한 대작전. 과연 78대 골든벨의 주인공은 탄생할 것인가? 의대생들은 이 사람의 선서를 하며 직업에 대해 다짐을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의학자는 기원전 5세기부터 해열과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 버드나무 껍질에 즙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착안해 이후 아스피린이 만들어졌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죠. 의대생들은 이 사람 선서를 합니다.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자, 우리 김재일 학생. 우리 같이 무릎을 꿇어요. 아, 같이 무릎 꿇고 하는 겁니까? 아, 이거 죄송하네. 이거 같이. 아니, 무슨, 아니,